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아기 펭귄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아기 펭귄 밥 먹는 거라든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아기 펭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장 부여잡고 보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귀여우니 주의하시고요, 저도 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아 이게 올 때마다 저 정말 자주 오는데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쿠아리움의 웅장함 약간 그런 거죠. 여기는 철갑성어랑,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 철갑성어가, 이 시베리아 철갑성어는 거의 3m까지 잡히고 그 낚시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마무시한 약간 고대 생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도 엄청 커요. 우와 우와 엄청 큰 악어. 주댕이가 긴 악어 아시죠? 하하. 자 우리 펭귄 보러 가기 앞서서 제가 조금씩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아마존에 또 가게 되면은 뭐 가오리라든지 뭐 이런 메기 종류, 하여튼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티날테트라라고 해서 되게 이게 형광색에 굉장히 이쁜 관상어 종 있잖아요. 얘네들도 실제로 남미 아마존에 서식을 한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나중에 가서 통발로 엇보기로 한번 잡아보고 그럴 겁니다. 야 그리고 전기뱀장어, 저번에 여기 미꾸라지 넣었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셨죠. 이 전기뱀장어가 이제 아마존에서 사람도 죽이고 악어도 죽이고 그런 장어 종류인데, 제가 이 친구도 아마존에 가서 또 잡아보겠습니다. 진짜로. 와우. 그리고 비아냐 엄청 많네요. 진짜 아마존에 가면 얘네들 송사리처럼 엄청 많아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많아요. 와. 와,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 우와. 아마존 메기죠. 레드테일 캣피쉬. 와. 미쳤어. 여러분들 피라루코입니다. 피라루코. 얘 한 2m 되겠다. 우와.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기 펭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아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예,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인 이 홈볼트 펭귄의 아기 펭귄이거든요. 어제 태어난다 오늘 태어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기 펭귄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소독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아기 펭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쭝쭝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쿠아리움 조생이라고요. 아 반갑습니다. 그 요번에 아기 펭귄이 태어났다는데 한 마리가 태어난 건가요? 네 지금 한 마리입니다. 아 멋있죠? 아 여기구나. 언제 태어난 거예요? 어제 맞고. 어제요? 아 진짜 너무. 여러분 날개가 되게 보이세요? 손이라고 해야 되나? 날개라고 하나요? 네 날개. 아 지금 이제 밥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셨고요. 이제 알껍질을 보자면 이게 펭귄 알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펭귄 알껍질 이거는 아마 스스로 구한 걸로 아는데 나중에 뭐 파악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펭귄이 있어요. 안녕. 점프하는 거 봐. 어 지금 보면 여기 펭귄은 약간 머리에 발색이 없는데 이제 더 어린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하얀색 줄무늬도 있고 하잖아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이제 수영할 수 있는 방수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꼬리 꿍댕이 봐봐.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우와.
표정 봐봐요. 약간 그 만화에 나오는 그런 표정이지 않아요? 땡글해가지고 되게 순한 펭귄이에요. 사육사님, 근데 여기 있는 펭귄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막 웅웅 하면서 떨더라고요. 아, 그게 사람 좋아하는 친구여서. 아, 만져달라고. 아, 만져달라는 거예요? 구애행동. 아, 너 구애행동? 너 솔직히 여자아이니 혹시? 오늘 태어난 아기 펭귄한테 밥마 먹이는 거죠? 네. 와, 혹시 처음 식사인가요? 아까 오전에 네. 밥을 먹었었고 지금은 두 번째로. 혹시 이게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거는 펭귄 밀크라고 펭귄 먹는 이유식이에요. 아, 펭귄 이유식? 네. 이거는 따로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수제입니다. 펭귄 이유식을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쿠아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셔서 이렇게 수제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시면서 오늘만 해도 한 시간도 안 돼서 막 체크 계속 하셨고 지금 아기 펭귄이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삐약삐약 소리 내고 있어요. 네, 지금 식염수를 조금 타주고 있는 건데 처음 밥 먹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네네. 좀 묽게 해서 그리를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온도도 맞춰주는 거죠? 네. 아, 역시 다 해줘야 됩니다. 아기들 키울 때도 소원 재서 먹이는데 아기 펭귄도 똑같이.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인형처럼 엄청 작네. 아, 눈도 못 떴네요? 네네. 어제 부화해가지고. 아직 완전 갓난 아기랑 똑같아요. 하품했어. 스스로 완전 네. 파각하고 나왔네. 스스로 완전 파각해가지고. 아, 평평한 부분을 찍는군요. 아, 네. 저도 여기 위에 뜨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요. 이쪽에는 이제 난항이 있고, 이 위쪽이 기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실 쪽으로 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 뚫고 나와요. 며칠 만에 나왔어요? 지금 거의 한. 네.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거의 3일 정도에 걸쳐서 나오긴 했어요. 아, 근데 어차피 난항이 있으니까는 크게 상관은 맞아요. 없는 거죠? 맞아요. 자, 이제 꺼내서 무게도 재고 맘마도 먹인다고 합니다. 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5g. 아, 병아리 같네. 지금 94.5g이 나왔는데 지금 날개가 지금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보면 웬만한 아기 펭귄입니다. 아직은 회색깔이네요. 그리고 엉덩이 털이 수북하네. 원래 자연에서라면 엄마가 자연부화에서 키웠으면은 그때는 혹시 엄마가 젖을 먹이나요? 펭귄은 일단 젖은 아니고 근데 네. 펭귄 밀크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먹었던 먹이를 이제 구토해서 아기한테 먹이거든요. 아, 입에다가 입으로 먹이는 거. 네, 맞아. 근데 이제 물기를 조절해서 이제 점점 이제 물에서 이제 생선 모양처럼 나오게. 점점. 건더기가 있겠네. 맞아요. 엄마가 조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여러분들 이게 먹이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 펭귄이 보통 부리에서 부리로 먹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좀 입에 살짝 넣을 수 있게끔 저렇게 튜브를 껴서 먹이는 것 같아요. 펭귄은 체온이 혹시 몇 도 정도 되죠? 39도? 뭐 40도? 아, 사람보다 높아요. 아, 사람보다 높군요. 얘는 물 주려면 며칠 정도 있어야 될까요? 짧으면 3-4일? 아, 맞아. 이 자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직 목을 못 감아요. 그 배에 이렇게 일자로 있었잖아요. 네. 이게 뭐였죠? 이게 이제 포란선이라고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커서 알 낳으면 이제 네. 알을 잘 품을 수 있는. 아, 그럼 이 암컷이에요? 아니요.
펭귄들은 암컷, 수컷 둘 다 네. 알을 품거든요. 네. 그래서 구별 없이 그냥 펭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다 갖고 있구나. 아유, 이 날개에 털도 안 나가지고 얘 너 어떡하냐. 날씨 있니? 귀엽죠? 이 펭귄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기본적인 털이 이 정도 나고 점점 수북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탈모 같기도 한데 이게 정상이에요. 와, 그럼 먹고 자고 하루 종일 하는군요. 잘 먹었죠? 네. 아, 대답 잘하네. 아주 잘하네. 근데 기본적으로 펭귄이 멸종위기 동물이잖아요. 이 홈부터 펭귄은 혹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몇 급 정도에 해당되나요? 1급이에요? 1급이에요. 와, 자연에서 보기 힘들구나.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이렇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인공 사육해서 이렇게 번식된 사례가 굉장히 귀한데 2023년도에도 이렇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이렇게 번식이 또 되었습니다. 이야, 이 펭귄 한 마리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육사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컨디션이라든지 계속 소통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점. 방금 펭귄, 아기 펭귄은 2023년도에 네 번째로 태어난 아기인데 이 친구는 2022년도에 네 번째로 태어난 아기 펭귄이래요.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네. 너는 혹시 몇 번째니? 몰라. 지금 하는 건 뭔가요? 지금 이제 배꼽 소독 해주는 건데. 배꼽? 아, 얘네는 난항이 아물잖아요. 그쵸. 난항이 안쪽으로 흡수는 되고 네. 이제 배꼽 완전히 이제 다치긴 했는데 그래도 태어나고 나서 한 일주일 이상? 네. 아예 마를 때까지는 소독을 꼭 해주고 있어요. 배 튀어나온 거 봐. 비만 아니죠? 아직 영양분이 빵빵하게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사실 펭귄이 새끼로 낳나 이게 동물이다 보니까 새끼로 낳을 줄 알았는데 알로 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어쨌든 이 친구는 잘하길 바라고요. 나중에 뭐 더 크고 하면은 삼촌이 한번 놀러 올게.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귀엽죠? 근데 원래 펭귄이 좀 더 크면은 저쪽에 펭귄을 볼 수 있는 아기 인큐베이터? 그런 게 있다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기 펭귄이 나중에 크면은 지금은 펭귄이 없지만 이제 안정기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아기 펭귄을 볼 수 있게끔 아쿠아리스트 분, 그 사육사 분께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나온다고 합니다. 와, 네, 나중에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저도 그때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에 저랑 함께 해주던 사육사 분, 아기 펭귄 엄마 수준이죠. 자, 그리고 여기 왔는데 저는 얘가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지느러미가 이렇게 일자로 굉장히 길쭉하게 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병어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광택이 엄청나고요. 얼굴이 비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은박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그런 물고기입니다. 오, 얘 뭐야? 넌 뭐냐? 아, 두 종류가 있는 게 맞네요. 얘가 록다운이고 인도 실정갱이. 아, 태평양 쪽에 사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상어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상어가 잘 보면은 안쪽에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보인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마 상어일 거예요. 아직 안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난항이 짜가지고 이제 흡수를 하다 보면은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상어가 점점 커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두툽 상어라고 있는데 많이 횟감으로 쓰여서 횟집에서 얄집을 산란하고 죽는 상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약 3에서 4개월 정도 있으면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 소라게 같은 게 소라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게라고 불리는 애들이 많고요. 육지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그 문방구 소라게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소라게입니다. 와, 진짜 크다. 와, 대충 크기를 이렇게 대충 비교해 보자면 엄청 큽니다. 자, 볼게요. 손. 와, 크라켄이다. 크라켄. 빨판 보면은 사람 엄지손톱만 해요, 하나가.
와, 그리고 이게 골격 염색하는 건데 무척추 동물들도 이렇게 되네요. 흰 오징어, 대하, 깍통새우, 뭐 개 종류도 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염색이 다 되는데 멘티스 시림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메인 수조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우와, 흑가오리들 예전에 기생충 제거했는데 여기는 워낙 검역 자체를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는 기생충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영상 샌드타이거 상어 이야 잘 들어와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아 귀여워. 그리고 물범들도 있죠. 아무튼 오늘은 우리 아기 펭귄을 보러 왔다가 이것저것 보게 된 날입니다. 와, 나폴레옹 피쉬 언젠간 자연에서 보겠습니다. 제가.